빵을 먹어봐야겠다. 와, 맛있겠네요. 오. 자, 빵을 가져와서 자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신상 카페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신상 카페입니다. 대형 카페인데요. 왔으니까 한번 또 먹어봐야죠. 와, 맛있겠다. 쓱싹쓱싹.
네, 80석 정도. 아, 80석? 네. 엄청 웅장하네요. 조식, 조식 뭐 다 식사 네, 다 되는 거죠? 안수정 총장 가보고요. 식사하고 데뷔하고. 아, 한번 사람들 데리고 한번 읽어 가야 되겠구나. 네. 단체 예약도 되죠? 아, 아, 멋있네요. 아, 뷰가 좋네. 앞으로 이제 여기 더 이제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올린. 네, 많이 네. 캠핑장도 있어요? 지금 아직 인사드리라고 아직 하지 않습니다. 오픈하면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. 이렇게 찍어서 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올릴게요. 네, 얼굴 참 잘생기셨네요. 네. 여러분들 여기 단체 예약도 되니까요. 한 번씩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멋있네요. 여기는 아침, 점심, 저녁 되고 저 앞에는 또 커피실, 그러니까 카페가 되고요. 한번 같이 와야 되겠습니다. 야크 마을 서울 앵무새 드디어 제주점에 오픈하였습니다. 오늘 처음으로 찾아갔는데요. 너무 멋지고요.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. 가서 직접 이제 빵도 먹어보고 음료수도 맛있어서 좋았고요. 특히 저기 마당이 넓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오면은 아이들도 뛰어놀 수도 있고 가족끼리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옆에 레스토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요. 조만간 이제 캠핑장도 이제 오픈한다니까요.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캠핑장도 오픈하면은 함께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